반갑습니다. 자신님들 달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기차 포터를 샀잖아요. 그럼 포터를 사고 나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바로 이 적재함입니다. 적재함. 여러분들 포터 보시면 뒤에 뭐 이렇게 상자 같은 거, 은색 상자 같은 거 하나씩 다 실려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포터 안에는 공간이 없어요. 뭐 짐을 싣거나 할 때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포터가 좀 시트 포지션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짐을 올리거나 내릴 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 뒤에다 적재함을 많이 싣고 이 안에다 뭐 공구라든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많이 싣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보통은 금속으로 된 걸 많이 하세요. 근데 금속으로 된 게 문제점이 뭐냐, 가격은 요거랑 비슷해요. 일단 이거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게 또 뭐 아연 도금 돼갖고 녹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스크래치가 나면 나중에 녹이 다 쓰러요. 근데 이거 제품 같은 경우는 UV 코팅도 돼 있고 강화 플라스틱이고 두께가 상당해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녹이 슬지 않아요. 그리고 햇빛에 부식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키가 딱 달려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유압으로 딱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자, 적재함 내부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거 깊이가 좀 작아 보이시지만 제가 팔을 뻗어 볼게요. 팔 다 닿지도 않죠. 이제 엄청 깊습니다. 팔이 요 밑에까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무 패킹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밀폐도 되고 방수도 되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바로 닫힙니다. 키만 딱 빼면 바로 닫힌 거예요. 이렇게 바로 닫힌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착한 모델은 650짜리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100 정도 작은 550짜리도 있어요. 조금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폭은 똑같고요. 이 가로도 똑같고 세로는 조금 낮은 게 있고 조금 높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나중에 이제 뭐 포터를 내가 운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필요가 없어지면 보통은 중고로 파세요. 적재함 같은 거를 사용 못 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어떠세요? 괜찮죠? 가정집에 옆에다 한 켠에다 놓고 창고용으로 쓰셔도 돼요. 아니 뭐 퇴비형 같은 걸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정원의 피크닉함 그런 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제일 추천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 캠핑카 같은 데 보면 뒤에 오토홈에 캠핑카 보면 뒤에 이렇게 적재함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자전거 실려있는데 거기에 실어서 이 적재함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캠핑카용으로 나오는 그 툴레라는 업체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요거를 거기다가 실어서 적재함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튼튼하고 그리고 키도 있으니까 보안도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공급하는 업체가 대전 화물용품점이라는 업체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포터에 진심인 분들이에요. 이 제품뿐만 아니라 포터와 관련된 용품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요. 포터 보시면 뒷공간에 조금씩 그 남아있어요. 2열 시트 부분. 그러니까 운전석하고 보조석 뒤에 보면 공간이 한 요만큼 있거든요. 거기에 평탄화 작업까지도 직접 해줍니다. 이 업체가 보면. 그리고 가보시면 포터에 관련된 다양한 용품들, 그 다음에 시공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포터를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포터를 앞으로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요 대전 화물용품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도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제품을 설치하고 지금 딱 끼워놓거든요. 정말 맞춘 듯이 딱 맞습니다. 정말 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좀 고정 안 한 겁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너무 헐거우면 또 막 흔들리잖아요. 뒤틀리고. 근데 또 너무 크면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너무 작으면 또 흔들리고 문제가 되는데 정말 맞춤이라 딱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단문형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문이 양쪽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열리는 게. 나중에 그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큰 거 좋아한다 하시면 이렇게 하나로 하시는 거 하면 되고, 아 나는 그래도 약간 밖에서 이렇게 열고 닫기 편하게 할래 하시는 분들에게 양문형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높이도 다른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시죠? 꽃 같은 거 운반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데를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프트가 딱 들려있어서 살짝 손으로 살짝 하지만 딱, 그리고 닫고 나면 바로 잠깁니다. 그냥 따로 잠글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난이라든가 안전 이런 거에도 아주 잘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포터를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꼭 한번 대전 화물용품점 검색해서 구매 목록 리스트에 올려놓고 한번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람이었습니다.